웰빙푸드 레시피의 김선희입니다. 단호박과 두유를 활용하면 한 끼 식사 대용으로 충분한 건강 음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. 두유를 쓰게 되면 고소하고 든든한 맛이 더해져 더욱 풍미가 좋은 단호박 두유가 만들어집니다. 요즘처럼 서늘한 가을바람이 불 때는 따뜻하게 해서 먹는 것도 좋은데요. 오늘은 따뜻한 단호박 두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재료는 단호박, 꿀, 두유가 필요합니다. 찜솥에 넣어 단호박을 쪄줍니다. 찐 단호박은 껍질을 벗겨둔 후 적당한 크기로 썰어줍니다. 믹서기에 단호박, 두유, 꿀을 넣고 갈아줍니다. 두유에 함유된 식물성 단백질은 에너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불포화 지방산이 혈관벽에 있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작용을 합니다. 단호박은 칼로리는 낮지만 먹었을 때 포만감이 높고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데요. 특히 단호박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체내 면역 기능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.